김천시립도서관에서는 지난 8월 11일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의 결실로 출판 기념회를 마치고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새롭게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야기부터 소중한 추억과 경험, 때로는 가족에 대한 마음을 한 권의 그림책에 담아 출판해보는 색다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스토리 구상부터 스케치, 채색 등 일련의 그림책 제작 과정을 참가 수강생이 두 손으로 오롯이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0명의 작가가 탄생했으며 출간된 24권의 그림책은 시립도서관 전시실에서 일상 이야기가 되다를 주제로 한 달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기 그 삼각,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2의 인생은 제가 하고 싶었고 좋아하는 일 강연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